어색한 브이로그 시작입니다. 여기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에요. 여기 밖에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올 초에도 사실 왔었거든요. 이렇게 왔던 이유가 제가 베이글 완전 덕후거든요. 이거는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글이에요. 이거는 토마토 바질 베이글, 그리고 이거는 하몽 베이글이에요. 이렇게 안쪽에 포테이토가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치즈가 이렇게. 왜 유명한지는 알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막혀. 커피 좀 마실게요. 단짠단짠의 매력이 있네.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토마토 바질 베이글 먹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냥도 먹어보고 크림치즈 발라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이게 좀 더 제 스타일이에요.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주문을 했어요. 얘는 메이플 피칸 앤드 크림치즈인데 좀 달 것 같아서 전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강추. 이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햄이 맛있네. 햄이 맛있고 식사용 빵으로 제격은 맛있습니다. 이 조합을 1등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는 딱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 저는 항상 느끼는데 뭔가 그 옷 살 때도 그렇고, 사실 인기 상품 뭐 어디 무신사에서 1등부터 쫙 이렇게 사면은 옷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취향 넣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음식 고를 때도 그렇고 옷 고를 때도 그렇고 자기 취향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일 유명한 걸 안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정도는 주문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맛있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착장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코트는 막스마라의 마누엘라라는 코트고요. 그리고 바지는 케이트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사실 최근에 당근한 거예요. 당근으로 완전 득템한 제품이고요. 부츠는 앵클 부츠를 신었어요. 마놀로 블라닉 거고, 이것도 한창 할인을 확 크게 할 때 제가 득템을 했던 제품입니다. 거의 한 50% 이상 할인 받아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클럽 모나코에서 구매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소재가 부드러워서 입을 때마다 기분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마르니의 트렁크 백이요. 수납력이 진짜 좋아서 제가 오늘 짐을 바리바리 싸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런 좋아하는 맛집 같은 거 이거를 클릭하면 되게 신청하기. 여기는 거의 항상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오셔야 되는 곳이에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고수를 더한 아남볶밥을 시켜서 이렇게 고수가 먼저 나왔어요.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리고 국밥에 고수가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제가 또 고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드디어 국밥이 나왔습니다. 이 국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초록색 기름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향채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담백한 국밥을 마십니다. 그 쌀국수 먹으면 고수랑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훨씬 한국적인 맛이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술도 한 잔 했어요. 한상소국주 저거를 먹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국밥이랑. 그래서 반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상소국주 저거 잔으로도 파니까 하나 곁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등뼈 남아있고요. 처음 왔을 때 감동이 그대로네요. 인테리어도 어떤 식으로 할지 색감 잡을 때 이 테라코타 흙 컬러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화이트 컬러 위에 올려놔도 너무나 예쁘고 회색이랑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 실내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곳들의 인테리어를 보면 화병 같은 게 이 컬러로 항상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옷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아주 본질적인 형태만 남게 되잖아요. 내면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는 옷을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독특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동네에 올 때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안국동 좀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온 김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로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YN이라고 하는 곳인데 동물 친화적인 카페로 유명해요. 네, 착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하나 살까요? 제가 요즘에 또 벨트를 찾고 있거든요. 괜찮은 거 있나? 이거 구매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레드와인 글라스로 한 잔이랑요. 그다음에 부각 플레이트 하나 주세요. 여기는 이제 플레이트 구성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요. 메뉴 시킨 거랑 그다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 같은 조그만한 과자 종류들 그리고 물수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엄청 맛있다. 혹시 그 과자 중에 닭다리 과자 아세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재료로 만든 닭다리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바디감이 살짝 가벼운데 약간 탄닌감도 있고 별로 달지 않은 그런 와인입니다. 저는 와인도 너무 많이 달면 못 먹거든요. 이 정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